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자, 안녕 난이기들 반가워요.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, 오늘 해볼 거는 바로 프레젠토 개봉기 4탄, 선물 개봉기 4탄을 준비했어요. 댓글 읽기를 하려다가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너무 오래 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선물 개봉 4탄입니다. 선물 개봉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선물을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냐면요,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 3동 1087-16 322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성현, 박스가 엄청 많이 왔어요. 그래서 한 개, 두 개, 세 개 선물을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선물은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목양 아파트에 사시는 박솔비님, 김혜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까볼까요? 자, 와, 항상 팬선물 개봉기를 찍으면서 생각하는 건데요, 진라면은 어딜 가나 꼭 하나씩 들어있어요. 근데 진라면이 두 개, 세 개, 네 개, 진라면 네 개를, 와, 네 개나 보내주셨습니다. 지금 저기 안에 진라면이 엄청 많은데 하루 한 개씩 먹어도 다 못 먹는 분량. 그리고 쪼꼬비입니다. 이게 그 짱구분말에서 나오는 그 짱구가 그렇게 밑이 나는 초꼬비인데 스티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. 무슨 스티커인지 한번 까볼까요? 자, 여기 스티커가 있는데요, 무슨 스티커인지 한번 까볼게요. 바로 오! 스티커 라인업에 없는 스티커가 나왔어요. 보시면은 뭐 짱구는 못 말려, 이렇게 가족들 친구들 나와있는데 최성화 선생님이 나왔거든요? 불량인건가? 예, 아무튼 이렇게 초코비 도라에몽이 그려져있는 약간 초코볼 같은 건데 되게 귀여워요. 이거 이름이 파비? 파트너비지? 아프리카? 이 파비지라는 조그마한 귀여운 과자. 그리고 이거는 미니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 과자. 되게 당장이라도 뜯어보고 싶은데 미니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과자. 이거는 불량식품의 대명사죠. 감자 맛이 나면서 짭조름하면서 쉬는 시간에 하나 뜯어 먹으면 레알 밥도둑, 두 개나 보내주셨습니다. 그리고 미니언 그림이 또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약간 재질로 봐서 약간 젤리 같아요. 프루츠 테일스 미니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젤리. 그리고 비둘기를 보내주셨어요. 자, 농담이고, 여기 이렇게 펜! 약간 그 편지가 써져 있는데요, 이건 역시 저 혼자 몰래 조용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솔비님, 김현님,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선물입니다. 서울시 강서구에 사시는 한예림 박예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한번 뜯어볼까요? 아,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 하나가 들어있어요. 예, 오늘 약간 봉지라면 말고 컵라면으로 다 맞추기로 작정하셨나봐요. 진라면, 컵라면이 두 개! 레어템이죠. 전설의 레어템, 허니버터치, 고래라이스, 고래밥. 이 작은 박스가 제일 궁금합니다. 약간 뭔가 되게 묵직해요, 과자하고는 다르게. 한번 까볼게요. 이거는 아마 예진님이 다운이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이 상태로 껍질을 닫은 상태로. 다음 선물입니다.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주공 반지마을 1단지 사시는 강지연 손지혜님, 한번 선물을 까볼까요? 벽에다가 편지를 붙여놨어요. 이 편지는 제가 혼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라면, 컵라면 4개를 주셨어요. 오늘 다 컵라면으로 맞추시기로 작정하신 건가? 지금 여기에만 쌓여있는 컵라면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예요 그리고 봉지로도 보내주셨습니다. 3개씩이나. 컵라면을 많이 드신다 하셔가지고 봉지라면보단 컵라면을 더 보냈습니다. 그리고 오마이봉이죠. 이거를 제가 이제 패서블기 때 우연찮게 3개 정도를 받아와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. 이거를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고, 옛날에 그 착하니 오마이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인데 맛종류가 하나 둘 셋 4개 4종류야. 감사합니다. 이거 진짜 오마이봉은 진짜 주머니에 넣어놓고 배고플 때만 하나하나씩 까먹기 되게 좋더라고요. 포테토 크래커, 왜 초콜릿? 맘의 리뷰에서 찍었었던 포테토 크래커 칩인데요, 제가 그때 초코에 얹어 먹으면 더 맛있다 해가지고 가나마이즈 초콜릿 3개를 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. 아, 한 과자당 하나씩 먹으면 되는군요. 감사합니다. 정말 이분은 정말 영상을 오래 본 분이 확실합니다. 맘의 리뷰는 옛날에 망해서 접은 컨텐츠인데, 와우, 과자와 라면, 마지막으로 남은 게 간식거리,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거죠. 보시면은 멘토스 3개, 이상한 곰젤리가 그려져 있는 젤리 2개,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감자가 2개나 들어있습니다. 테이프 자르다가 바지봉지까지 잘라줬어요. 죄송해요. 아니, 전혀 죄송할 건 없고 과연 테이프 자라서 가자봉지까지. 예, 진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죠? 러버덕 젤리인가요 이게? 러버덕 젤리. 아, 되게 먹기 아까운데 진짜로. 여기 왜 똥구멍 뚫려있지? 네,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로 귀여운 젤리 두 장을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세 개였네요. 마지막으로 이분 선물 받은지를 거의 한 달 정도 있었는데 핫팩을 보내주셨어요. 이분 선물 보낼 때는 되게 추운 날씨가 아니었을 텐데 거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시기면 거의 빅피처입니다. 큰 그림을 보셨어요.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기상청보다 정확한 날씨 예보였어요.
핫팩을 이만큼이나 보내주셨습니다. 먹을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도 걱정해주시는 감사합니다.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 사시는 강지연 손지혜님, 서울시 강서구에 사시는 한예림 방예진님, 대전 강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박소민님, 김혜원님. 자,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잠깐 비춰드리자면은 이렇게나 쌓여있어요. 굶어 죽기 전에 작업실 오면 정말 배부르게 먹을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아직 퇴물이 아니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었고, 작업실 올 때마다 밥을 안 먹고 와요. 그냥 이걸로 때우려고. 정말 많은 선물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팬분들이 보내주신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제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 선물 개봉기 프레젠포 4탄이었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매주 영상은 목요일과 일요일 오후 6시 업로드되니까 구독 버튼 꾹 누르고 대기해주세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프레젠포 4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